박창근, 무대 위 고백. MC 김재원 눈물 무명의 가수 시절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 박창근 눈물 참았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업계에 따르면 박창근과 어머니는 아침 법정에 출연했다. 대중과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박창근과 어머니가 예능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창근은 국민가수 지후 이들 프로그램에 합류한다. 기회가 있어요. 아침에 법정 녹화 중 박창근과 어머니는 듀엣곡 덤마를 불렀다.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박창근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다. 그러나 녹음하는 동안 매우 흥미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작사 대표는 MC가 박창근의 어머니에게 대본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질문을 던지자 공사장 분위기가 팽팽해졌다고 한다. MC는 박창근의 어머니에게 박창근이 집안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지 물었다. 원작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김재원 MC가 박창근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윽고 박창근의 어머니는 눈물을 보였다. 박창근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박창근의 어머니는 유일한 직업이 없었다. 그는 재정 자원을 완전히 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창근의 어머니는 뼈에 문제가 있어 일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잃은 죽음으로 인해 박창근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했다. 그래도 그는 그것을 물리치고 가문의 가장이 될 만큼 강했다. 박창근은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때 모두가 울었다. 박창근 어머니가 촬영 중단을 요구했다. 모두가 휴식을 취한 후에도 촬영은 계속되었습니다. MC 김재원, 하프타임의 박창근 엄마와 직접 대화. 최근 장면 마음 감동시킨 이모에게 미안하다. 박창근 엄마는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답을 피한다. 그러나 박창근의 어머니는 아들과 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미칠 것 같아. MC 김재원은 박창근 어머니의 영상을 자를지 유지할지 PD와 논의해 결정한다. 모두가 박창근의 상냥함과 유쾌함에 반했다. 박창근을 응원해주세요. 우리 채널, 저를 좋아하고 구독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왔어요.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